쭉 한번 훑어볼게요. 와, 굉장히 많다. 베이직인데 완전 요즘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이거 좀 기대주. 크루넥 티셔츠. 컬러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걸로. 이거 예쁘잖아, 이 느낌.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은 베이직 아이템들 어디서 찾아보세요? 솔직히 우리 불매운동 전에는 유니클로였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베이직은 유니클로다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이제 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이직 아이템들은 이 세 가지 딱 살펴보면 되거든요. 원단, 봉제, 가격.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소 베이직 아이템들이 충분히 많은 곳. 저 나름대로 오늘 두 군데 골랐거든요. 무신사 스탠다드랑 탑10이랑 이 두 군데에서 필요한 것들도 좀 구매해보고 하려고요. 여러분 먼저 무신사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보려는 곳은 무신사 스탠다드예요. 무탠다드라고 하던데 그 무신사 PB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거품 없이 중간 마진 없이 그렇게 저렴하게 기본템을 많이 한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죠. 무신사는 여성 전용이거든요. 네, 우신사로 들어가서 스탠다드를 들어가 볼게요. 뭐야? 여러분, 실화? 지금 화이트, 블랙 화이트, 뭐, 반팔, 크랍, 오버핏, 긴팔. 쭉 한번 훑어볼게요. 와, 굉장히 많다. 기본 셔츠도 있고, 기능성 옷들도 있고. 여러분, 진짜 뭐, 기본 중에 기본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 뭐, 특별한 디자인, 어떤 디테일, 이런 거는 거의 최소한 아니고 아예 없고, 완전 기본의 컬러 베리에이션만 돼 있는 거, 거의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거의 다 별이 다섯 개고, 후기가 수백 개인데 별이 보통은 그래도 별 4개 반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최고인가 보다. 별이 5개네요 다. 이거는 이제 완전 그냥 기본 크루넥. 요즘에 제일 많이 입는 저도 많이 입는 요런 넥이고 소매도 딱 요 정도는 기본 티셔츠들이 아마 컬러 베리에이션이 돼 있나 봐요. 화이트 블랙이 있고 밑에도 쭉 다른 컬러 있었거든요. 가격 12,900원. 가격은 다 요즘에 또 많이 입는 티셔츠들이 여기는 릴렉스 핏이라고 돼 있는데 소매 기장이 이렇게 팔꿈치까지 오는 거 이게 요즘스러운 거죠, 그렇죠? 크랍은 기장도 딱 좋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다. 텐셀 여러분 긴팔도 있어요. 일단 원단부터 확인. 오, 리오셀백 맞아요. 여러분 텐셀이랑 리오셀 같은 건 거 아시죠? 리오셀이, 그러니까 텐셀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원단 회사. 일단 한번 훑고 저 필요한 거 좀 담아볼게요. 그래, 요런 거, 화이트. 뜨거우니까 화이트 긴팔 입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민소매도 있다. 민소매 군더더기 없이 그냥 기본 딱. 요런 것도 자켓 이렇게 입을 때 소매 있는 것보다는 또 없는 게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민소매는 민트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셔츠는 저는 조금 이런 라펠 디자인이 컨츄리틱 뭐 레트로 감성이라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랑은 안 맞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본 티셔츠 차콜 그레이 이런 것도 예쁘다. 블랙이랑 또 차콜 그레이랑 또 다르죠. 여러분 반팔 티셔츠 저기 셔츠도 있고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도 있었네요. 다 여기 다 있었구나. 여기 60 수면 원단 진짜 얇고 완전 컴팩트한 그런 건가 보다. 아 여러분 티셔츠 이렇게 핏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것도 있네요. 아 레이온과 폴리에스터 혼용 원단 TR 스판. 제가 TR 스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패스할게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많은 사진들이 다양한 옷이 아니라 몇 가지 옷을 다양한 컬러 군을 쭉 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다 봤던 핏들이죠. 아 이건 니트. 저는 뭐 피케도 그렇고 이렇게 좀 폴로 셔츠 같은 요런 셔츠가 저랑은 참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꼭 뭐 유니클로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유니클로에서 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었던 아이템들 여기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저는 지금 여름이라서 이렇지만 봄, 가을 뭐 이럴 때는 아마 맨투맨이랑 후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봐도 그쵸?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렇네요. 가격이 진짜 다 만원 초반에서 좀 이렇게 뭐 후드라도 달리고 하면 이제 2만원대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제가 필요한 거 좀 볼게요. 크루넥 티셔츠 화이트 기본. 이거는 궁금해서라도 일단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화이트 티셔츠 질 좋은 거, 실 좋은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가격은 12,900원 좋고 40수 코튼. 40수는 여러분 티셔츠 중에서 좀 얇은 편이에요. 보통 많이 입는 티셔츠들 대부분은 30수가 많고 남자분들 티셔츠는 좀 두껍다 싶은 건 20수도 있고 더 두꺼운 것도 10수, 뭐 16수 이렇게 있거든요. 숫자가 높을수록 원사가 얇은 거.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 워싱도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수축도 좀 괜찮을 거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 같고 보통 워싱하면 좀 퍼슬퍼슬한데 표면감을 매끈하고 촉감이 부드럽게 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가 보다. 저는 어깨 넓은 5거든요. 167에 49인 분이 S사이즈. 173에 56kg. 저 172에 55kg 정도 되는데 비슷한데 L사이즈 구매하셨어요. 적당하대요. 그럼 저는 여러분 이거 그냥 M사이즈로 담아볼게요. 장바구니 담고. 화이트 샀으니까 블랙은 패스하고 크롭 티셔츠는 좀 궁금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요즘에 하이웨이스트 팬츠 많으니까 찔러 넣기 막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지금 너무 짧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40수 코트니까 아까 그 레귤러 티셔츠랑 원단은 똑같은 것 같고 아 컬러! 헐! 여러분 컬러가 지금 10개네요 컬러. 핑크 예쁘다 그렇지 않아요? 저 핑크 한번 사볼까요? 러블리인데 이거? 저는 핑크로 할래요. 저는 이거 그냥 M으로 담을게요. 그래 여러분 저 긴팔로 쉬어한 쭉티는 베이직 필수템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무조건 비침이 있거든요. 비치는 거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누드톤 브라 하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추 S사이즈 요런 핀 나오거든요. 이분이 175에 54. 여러분 360도로 볼 수가 있나 봐요. 한 바퀴 도세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다. 이거 M사이즈 할게요 저. M 지금 민소매 탑 있는데 이거는 코마사 30수 그러니까 40수 그 기본 레귤러보다는 조금 두께감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에그렛 이런 컬러 사볼게요. 이런 것도 화이트는 좀 그렇다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성숙한 느낌? 크게 입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사이즈 S로 해볼게요. 장바구니 1,900원 이쪽으로 간 바텀 바지로 가볼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 기본 린넨 바지 그냥 통바지 같은 거 집에서도 입고 잠깐 나갈 때도 입을 거 저렴한 거 찾고 있거든요. 기본 우리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 바지 트레이닝 와이드 핏 조거 스타일 쇼츠 종류별로 다 있네요. 기본 면바지 데님 라운지 쇼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기본으로 치노 팬츠 크림 컬러로 와이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 있으면 도움되는 템들이죠. 보니까 또 이것도 기본 스타일 몇 가지 있고 다 컬러 베리에이션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본 그 슬림 스트레이트 슬랙스랑 부츠컷 슬랙스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라인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와이드도 있고 다 있네요. 슬랙스도 있고 가격대가 3만 원대 정도로 형성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냥 라운지 스웨트 팬츠는 있어서 손해볼 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면 폴리 83에 17인데 면이 이제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입은 핏을 보면 요런 핏 나오려면 조금 여유있게 입어야 되나봐. 저는 그냥 블랙으로 두께감 보통이니까 여름에는 못 입나봐요. 근데 궁금하니까 들어온 김에 한번 사보려고요. 봄, 가을, 겨울 용인데 M으로 할게요. 여러분 코튼 있는 이지 팬츠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살짝 테이퍼드 핏이래요.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크게 입으면 배기 핏 나듯이 이렇게 해서 뭐 한 개, 두 개 접어입어도 예쁠 것 같고 지금 169에 45kg인 분이 입었을 때 요 핏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짧다. 짤막하다. 왠지 라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배기 핏 느낌. 여러분 품절 30사이즈 품절. 라이트 그레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요런 게 활용도 높은데 저 이걸로 할래. 블랙 안 하고 요걸로 우먼즈 와이드 린넨 팬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저 그냥 카키 컬러로 할래요. 제가 없는 컬러군의 바지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미디에서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힙이랑 허벅지 부분에 조금 두꺼워 이런 분들은 이 부분 재이면 와이드 팬츠 진짜 안 예쁘거든요. 엉덩이 살짝 죄어 보이는데 이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힙이 좀 작게 나왔나 보다. 이분이 170을 54, 26이니까 저도 26 사이즈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6. 이거 여러분 만약에 진짜 괜찮으면 이거 좀 대박 상품 아니에요? 베이직인데 완전 요즘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요거 좀 기대주. 근데 여러분 조거가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이 뭐야? 이게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멜란지 마스터라고 막 모든 컬러가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조거. 조거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러면 다음에 가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벨트. 아 벨트. 기본 벨트 있는데 화이트, 베이지 뭐 다 있네요. 블랙이랑 카멜. 여기 양말이 괜찮다 그러던데. 가격은 다섯 팩으로 여러분 가격 뭐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양말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구매 따로 해놓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무신사는 다 봤고 우리 탑10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집 근처에 탑10 매장이 생기면서 제가 좀 가보게 된 곳이거든요. 근데 또 은근 뭐가 많아.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 바로 기능성 나온다 그쵸? 먼저 상의부터 볼게요. 기본 티셔츠랑 여기도 지금 상의 티셔츠들 되게 많이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기본 크루넥 티셔츠 이거 비교해볼 만하다 그쵸? 제가 조금 전에 무신사에서도 이거 크루넥 샀잖아요. 이거 브이넥도 있다. 컬러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13개 정도 있고 가격은 9,900원. 여러분 슬럽티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우리 티셔츠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가로질로 이렇게 칙칙칙칙칙칙칙칙 요 느낌 칙칙칙칙 요거 조금 내구성이 더 좋죠? 레터링 티셔츠 파지티브 긍정적인 티셔츠래요. 컬러감 저 요런 컬러 좋아하는데 이렇게 크림에서 더 조금 짙은 귀여운데요? 티셔츠? 이것도 되게 귀엽다. 테니스 선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엑셀런트 이거 예쁘다. 옷이 여러분 제법 되게 여유가 있는데 저 90 사이즈 사면 충분히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0 사이즈로 요거 해볼게요. 요거 예쁘다. 무신사는 그래도 막 프린트 하나도 없었잖아요. 프린트 있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배색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연보라에 안에 프린트 돼 있는 거 다 너무 예쁜데 컬러가. 그리고 이제 두 장 구매하면 19,900원이네. 여기도 습한 긴팔 티셔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원단인지 한번 볼게요. 레이온 스판. 좀 이지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는 패스. 여러분 코트 레터링 티셔츠 요것도 되게 상큼해요. 네온 컬러 레몬빛으로 레터링 이거 되게 상큼이네. 요거 예쁘다. 나 요거 하나 해야 되겠어. 요거 귀엽지 않아요? 장바구니. 크루넥도 한 개 사볼게요.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핏감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또 사이즈 90으로 할게요. 아 여러분 이 크루넥에서 조금 더 파진 것도 있다. 목 살짝 더 여유 있는 거. 목 나 이렇게 붙는 거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파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 요거 차콜 그레이로 요거 괜찮다. 예쁠 것 같아. 요걸로. 린넨 코트 카라 긴팔 셔츠. 근데 여기 두 장에 39,900원이면 한 개 2만원 정도다 그쵸? 뭐 이나영이 입으니까 뭔들 뭐 다 예뻐 보이는데 진짜 쿨하다 이런 이거 예쁘다 그쵸? 요 착자 요거 따라하고 싶어 지금. 린넨 55에 코튼 45. 살짝 그 또 이렇게 너무 내추럴하고 좀 퍼석퍼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 워싱을 했대요. 이나영 씨한테 속아서 제가 그냥 요거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생전 안 입는 컬러인데 다 품절이야. 그냥 그럼 저는 요 베이지 컬러로 요걸로 그냥 90으로 해볼게요. 아 민소매는 거의 여기 지금 탑10이 기능성 뭐 쿨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인 것 같고 요가복 스타일들도 있고 요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이 색깔 자체가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딱 맞게 입어야 예쁠 것 같은데 사이즈 체크만 해볼게요. 티알 스판 퍼슬퍼슬 할 텐데 그래도 이건 여러분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솔리드면 진짜 난리 나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프 많고 이래서 또 립 조직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우려하는 퍼슬퍼슬한 필링이 좀 덜 드러날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이걸로 궁금하니까 이거 90 사이즈 한번 사볼게요. 탑10에서 이제 바지 좀 볼까요? 바지? 린넨 바지나 쿨웨어 와이드 팬츠. 쿨웨어 팬츠면 진짜 시원하겠다. 되게 얇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비칠 수도 있어요. 쿨웨어 원단들은 후기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비친대요.
와이드라 편한데 햇빛 있는 곳이 비친대요. 그럼 나는 X. 린넨 세미 와이드가 있긴 하거든요. 위에 이렇게 스트링 있고 아마 허리 밴딩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요 디자인. 혼용률을 볼게요. 이거는 딥포켓 이렇게 있고 마 55에 레이온 45. 오, 요거 괜찮다. 여러분 저 이거 화이트 한번 담아볼게요. 그러면 화이트 핏두루 맞두는데 이거 제가 M 사이즈 70 사이즈로 탑10에서 예전에 바지 입었을 때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 골반이 살짝 조금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옷은 좀 허리가 크더라도 골반에 맞춰야 돼서. 뭐 여러분 이렇게 린넨 그냥 슬랙스 같이 생긴 요런 스타일도 있나봐요. 좀 슬림한 거. 근데 여러분 좀 편하고 싶잖아요, 그쵸? 남자분들 왜 수영복 팬츠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그냥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이거 폴리 쇼츠. 여기는 탑10 쪽은 운동 라인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바지예요. 여름엔 백바지지. 치노 백바지 있다. 나 요거 사볼래. 저 화이트 바지 좋아해요. 이거 화이트로 아래 위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입으니까. 밴딩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예쁠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세일하는데 그냥 화이트 면바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세미 핏인 것 같아요. 세미 베기 핏인 것 같아요. 요거 담고 탑10은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 좀 몇 개 담아봤거든요. 이제 여러분 택배가 오는 대로 기본 베이직 아이템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다려주세요. 택배 오는 대로 언박싱 같이 해보도록 해요. 저 가볼게요. 안녕. 뿅.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